국제 정치학자들이 가까운 미래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계속 핵전쟁을 언급하면서 핵위기가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전 세계가 핵전쟁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절망적인 관측을 내놨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상 최악의 악수를 둬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러시아는 점차 고립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동구권의 절대 강자라는 권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푸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제 아무리 푸틴이라 할지라도 바로 전면 핵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정신이상설이 돌고 있는 푸틴이라면 제한적인 핵전쟁으로 판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이렇게 핵무기가 사용되면 핵전쟁에 의한 인류 공멸이 일어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핵을 투발한다면 대한민국도 핵폭격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미국의 혈맹이자 주요 서방 국가 중 군사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을 러시아가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실행할 주체는 러시아 해군 소속 태평양 함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함대는 총 3척의 최신 전략원잠 SSB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원잠의 위력이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단 한 척으로 한 개의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날로 늘어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시라도 빨리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 큰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무기인 LSM을 배치할지 아니면 사드를 배치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까지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둘 다 틀렸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무기체계 모두 훌륭한 무기이고 강점이 많지만 핵공격에 대응할 주력 무기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둘 다 당장 핵을 막는 데는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장 도입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즉, 이 무기 하나면 완벽한 미사일 요격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크라이나가 추풍낙엽같이 쓰러질 것이라고 자만하다 졸전 끝에 전쟁 자체에서 지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개전 3일이면 키이우를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의 암약한 친러 정치인들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기간 동안 체포한 러시아 스파이가 최소 500명이 넘을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 침략자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반면 러시아의 피해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DIA에 따르면 정확히 확인된 전사자 수만 최대 4,000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한 전사자의 수는 진작에 1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한적인 핵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이 작동하고 상호확증 파괴가 시작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시 굉장히 위험해지는데요.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보유한 3대의 보레이급에서 발사한 미사일로만 한국의 국토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보레이급 전략원잠은 길이 170m, 폭 13.5m, 흘수 10m에 수상 1만 5천 톤, 수중 2만 4천 톤이 엄청난 배수량을 가진 초대형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과거 잠수함의 끝판왕급이라 할 수 있는 타이푼의 소형화 버전인데요. 그런데 말이 소형화 버전이지 보레이급 잠수함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잠수함이 위협적인 것은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잠수함에 탐지된 미사일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전략원잠은 RSM-56 블라바라는 신형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공격 능력이 타이푼과 거의 동일합니다. 블라바는 철퇴라는 뜻으로 그 이름만큼이나 위력이 살벌합니다. RSM-56 블라바의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ICBM급 SLBM입니다. 특히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핵탄두의 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블라바에 탑재되는 한 발의 핵탄두가 가진 위력이 무려 150노트에 달하는데요. 이는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 보이의 위력이 15노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위력입니다. 핵탄두 한 발이 히로시마를 10번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블라바에는 무려 10발의 핵탄두가 재돌입체 RV로 탑재됩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10개의 목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M-56 블라바 미사일 하나의 위력은 히로시마의 10배만한 도시 10개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레이급 전략원잠은 이런 괴물 핵미사일이 무려 16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레이급 한 척이 리틀보이의 16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 보레이급은 세척이므로 태평양 함대는 총 480발의 핵탄두로 72,000노트의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폭탄 차르본바가 58메가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막강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어도 이 중 한 척이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한 모든 미사일이 전부 한국을 조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4발의 불나바가 한국으로 발사되면 최대 30에서 40발의 제돌입체 RV를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북한의 핵위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LSM과 미국의 사드입니다. LSM은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요격미사일로 고도 40에서 100km 이내의 표적을 마하 8.8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대량 양산의 부담이 적고 추가적인 개량의 여유가 많다는 것이 LSM의 장점입니다. 반면 사드는 요격고도 150km, 마하 8.2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기는 오래된 것이 단점이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맹활약하며 그 신뢰성을 검증받은 명품 방공체계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LSM과 사드를 아무리 많이 도입하더라도 불나바 같은 본격적인 핵미사일을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방공체계 모두 핵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최후 방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미사일의 요격고도로는 낙하하는 핵미사일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을 요격하기 가장 쉬운 상승 단계에 요격할 수 없고 핵미사일이 낙하하며 가속도를 얻기 전에 요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핵미사일의 요격은 가능하나 우리 한반도에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둘 중 어느 쪽을 도입하더라도 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국산 무기가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분명 LSM과 LSM 개량형도 개발해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것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지만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본다면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선 LSM은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되면 사실상 2020년대 후반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사드 도입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 협상과 제작, 그리고 국내 배치까지 고려하면 사드 추가 도입에 4에서 5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한데요. 심지어 사드는 미국제 무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입과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LSM보다 몇 년 빨리 배치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배치한 뒤 꾸준히 개량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LSM에 비하면 단점 역시 매우 큽니다. 따라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지금의 핵위기에 대응할 요격체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적성국들의 위협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플랫폼이 완비되어 있어 예산만 있다면 1에서 2년 안에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요격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격미사일의 끝판왕이라 불리우는 SM-3입니다. SM-3 미사일은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절대급 무기입니다. 무려 요격고도가 1000km에 달해 고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하 13.이라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탄도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추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SM-3를 사용하면 상승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핵미사일이 도착하기 전 미사일을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역시 사드보다 SM-3를 훨씬 중요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생각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자체적인 방공망 구축 전에 반드시 SM-3를 도입해 우리의 방공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SM-3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SM-3 도입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가격입니다. 한 발당 200억에 가까운 비싼 가격을 가진 SM-3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은 한정된 국방 예산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맞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즉 적성국의 핵위협에 대한민국이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SM-3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SM-3는 한 발당 가격에 200억에 달하고 추가적인 개량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방 예산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에 방사성 낙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SM-3만한 요격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LSM이나 사드로는 핵미사일을 요격하더라도 무기 특성상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방사능 낙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반면 SM-3는 도입 가격은 비싸지만 상승 단계 또는 중간 단계에서 핵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영토에 핵미사일이 진입하기 전 이 미사일을 격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핵미사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미사일이 SM-3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SM-3에만 의존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군 역시 미사일 체계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35년까지 LSM 개발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요격 고도 500km 수준인 SM-3 배치원 급의 요격 미사일과 KF-21 보람에 장착할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의 개발을 병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국산 무기의 개발까지 그 공백을 메워줄 무기로 SM-3를 쓰자는 것이죠. 2022년 3월 현재 러시아가 막무가내식 막장짓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설마 하는 러시아발 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나아가 강력한 핵억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적절한 요격미사일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방산기술력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돼 화제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내에 있는 모든 방산업체들은 수출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방산업체들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러시아산 전투기 무용론이 등장한 것도 한몫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산 무기들이 팔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최첨단이라 자랑하던 러시아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구식 방공망에 의해 허무하게 격추당하는 것을 보니 항공력이 최고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보병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미사일인 멤페지가 러시아군의 전투기를 연달아 격추하고 있는 영상이 많은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실례로 우크라이나 병사가 키이우에서 멤페지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게 대표적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현대전에서 공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회의감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 무용론자들은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했는데요. 전투기로 무의미하게 인력을 희생시키지 말고 무인 전투 장비인 드론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를 들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무인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지난 2020년 아제르바이잔 마이너스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중형 드론입니다. 이런 드론을 다수 배치하면 전투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전문적인 견해인데요. 최근 드론이 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전에서 전투기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또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의 실패는 러시아의 비리가 원인이지 현대 전투기의 성능 부족 때문이 아니란 게 세계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엉터리 군체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러시아와 달리 우수한 편제와 훈련체계를 갖고 있으며 최첨단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KF-21의 성능은 러시아가 아직도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호이 57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 전투기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항공기술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 공군 전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공군의 10%에 해당하는 전력을 상실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정말 엄청난 참패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3월 8일 기준으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전투기 52기, 헬리콥터 69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세한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목록이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자랑하던 최신의 전투기들이 잔뜩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전폭기 임무를 수행하는 수호이 34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27이 우크라이나에게 격추됐으며 심지어 러시아가 가진 가장 최신형 전투기인 수호이 35의 격추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폭 임무를 수행하느라 무장을 잔뜩 실은 수호이 34나 수적으로는 많아도 성능이 떨어지는 수호이 27이야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F-15EX와 견줄 수 있다던 4.5세대 하위급 전투기 수호이 35가 격추되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 비싸고 유지하기 힘든 현대 전투기가 과연 전쟁에 필요하겠냐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고작 대한민국이 중국은커녕 북한의 방공망이나 제대로 뚫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걱정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기술적인 측면과 전술적 측면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군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기술 격차는 이미 상당히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곧 비행시험을 앞두고 있는 KF-21 보라매입니다. KF-21 보라매는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미들급 전투기로 장기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F-21이 추가적인 개량을 거치면 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상급인 F-35 전투기에 준하는 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지금이야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많은 언론매체에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신뢰가 쌓인 상태이지만 처음 KF-21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배치까지 완료한 러시아의 전투기에 견주는 것이 가장 키냐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3까지 개량된 KF-21은 러시아가 개발 예정이었던 최신형 전투기와 비교해도 훨씬 우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중입니다. 그 비교 대상은 바로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수호이 체크메이트인데요.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2021년 러시아의 수호이사가 모스크바 국제에어쇼에서 공개한 신형 로우급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로우급이라고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체크메이트는 전장 17.5m, 전폭 11.8m로 KF-21보다 훨씬 큰 기체입니다. 크기만 따지면 무려 F-22와 맞먹고 수호이 57과 비등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폭장량과 항속거리가 매우 우수합니다. 최대 폭장량 7.4톤,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해 로우급임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슷할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제작사인 수호이는 체크메이트가 로우급 전투기를 강조하며 KF-21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크메이트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KF-21 보라매의 수출길이 막혔다는 비관론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제 항공기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대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GPS인데요. 2016년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수호이 34 전폭기가 민수용 GPS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러시아가 글로나스라는 자국산 GPS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운용하는 군용 GPS의 심각한 성능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용 항법 장비가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니 상용 GPS 장비를 비상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기껏 첨단 전투기를 사더라도 엉터리 항법 장치 때문에 정밀 유도 무기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아무리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라 할지라도 서방에 비해 레이더용 반도체 소자 기술이 떨어지는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첨단의 레이더라 하더라도 성능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경제 제재로 외산 부품을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전보다 성능이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첨단 전투기라는 체크메이트나 수호이 57조차 KF-21보다 레이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은 국산 A4 레이더의 탑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따르면 이번에 KF-21을 위해 개발된 A4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남아공에서 1차 테스트가 마무리됐고 곧 다가올 3월 중순부터 국내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뛰어난 A4 레이더를 통해 체크메이트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수출입이 차단되면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당장은 급한대로 중국에 의존하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제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체크메이트의 구입을 희망하던 친러계 국가들조차 러시아산 무기 도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전투기까지 폐기하거나 싼 값에 중고로 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동구권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은커녕 자신들이 보유 중인 러시아제 전투기 유지 보수조차 어려워졌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반면 KF-21은 수출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방산산업 붕괴가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와 달리 제작사인 카이가 수년간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생산력을 올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베테랑 기술자들을 대거 공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무너진 러시아 항공사들에서 러시아 기술자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사례도 있었는데요.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탄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한국에 그 어떤 기술도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국가나 당연한 일입니다. 극비 기술이야말로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달러를 현금으로 상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옐친이 연달아 실정을 저지르면서 소련 붕괴 직후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해체될 수준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팔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팔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첨단 전차와 각종 군사 장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불곰 사업에서 넘어온
첨단의 러시아 방산 기술은 딱히 한국이 좋아서 최신의 무기를 넘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전과 달리 사정이 좀 나아진 2차 불곰 사업에서 첨단 무기 대신 한물간 대전차 무기인 메티스M을 넘기며 자국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로 신흥국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이 IMF를 맞았던 1990년대 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를 겪자 한국에게 천궁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는 경제가 흔들릴 때만 한국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늘고 호감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또 불곰 사업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달된 한국의 컵라면과 초코파이 그리고 오뚜기 마요네즈가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 됐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는 항상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 대러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궁극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러시아에서 기술자와 각종 기술을 들여온다면 우리 방위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제재가 완화되는 대로 러시아제 군용 장비를 헐값에 들여와 우리 첨단 무기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면 소련 시절부터 AH-64 아파치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KA-52를 통해 우리 차세대 헬기의 동축 반전 로터를 개발 수 있고 T-14 아르마타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KH-47 킨잘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한층 더 올려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유즈 우주왕복선을 운용하던 러시아의 우주과학자들은 누리호를 뛰어넘는 더 우수한 우주 로켓을 개발하려는 한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가까운 미래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계속 핵전쟁을 언급하면서 핵위기가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전 세계가 핵전쟁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절망적인 관측을 내놨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상 최악의 악수를 둬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러시아는 점차 고립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동구권의 절대 강자라는 권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푸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제 아무리 푸틴이라 할지라도 바로 전면 핵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정신이상설이 돌고 있는 푸틴이라면 제한적인 핵전쟁으로 판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이렇게 핵무기가 사용되면 핵전쟁에 의한 인류 공멸이 일어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핵을 투발한다면 대한민국도 핵폭격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미국의 혈맹이자 주요 서방 국가 중 군사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을 러시아가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실행할 주체는 러시아 해군 소속 태평양 함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함대는 총 3척의 최신 전략원잠 SSB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원잠의 위력이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단 한 척으로 한 개의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날로 늘어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시라도 빨리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 큰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무기인 LSM을 배치할지 아니면 사드를 배치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까지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둘 다 틀렸습니다. 두 무기체계 모두 훌륭한 무기이고 강점이 많지만 핵공격에 대응할 주력 무기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둘 다 당장 핵을 막는 데는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장 도입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즉 이 무기 하나면 완벽한 미사일 요격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크라이나가 추풍낙엽같이 쓰러질 것이라고 자만하는 졸전 끝에 전쟁 자체에서 지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개전 3일이면 키이우를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의 암약한 친러 정치인들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기간 동안 체포한 러시아 스파이가 최소 500명이 넘을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 침략자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반면 러시아의 피해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DIA에 따르면 정확히 확인된 전사자 수만 최대 4,000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한 전사자의 수는 진작에 1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한적인 핵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이 작동하고 상호확증 파괴가 시작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시 굉장히 위험해지는데요.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보유한 3대의 보레이급에서 발사한 미사일로만 한국의 국토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보레이급 전략 원잠은 길이 170m, 폭 13.5m, 흘수 10m에 수상 15,000톤, 수중 24,000톤이 엄청난 배수량을 가진 초대형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과거 잠수함의 끝판왕급이라 할 수 있는 타이푼의 소형화 버전인데요. 그런데 말이 소형화 버전이지 보레이급 잠수함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잠수함이 위협적인 것은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전략 원잠은 RSM-56 블라바라는 신형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공격 능력이 타이푼과 거의 동일합니다. 블라바는 철퇴라는 뜻으로 그 이름만큼이나 위력이 살벌합니다. RSM-56 블라바의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ICBM급 SLBM입니다. 특히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핵탄두의 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블라바에 탑재되는 한 발의 핵탄두가 가진 위력이 무려 150노트에 달하는데요. 이는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 보이의 위력이 15노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위력입니다. 핵탄두 한 발이 히로시마를 10번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블라바에는 무려 10발의 핵탄두가 재돌입체 RV로 탑재됩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10개의 목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M-56 블라바 미사일 하나의 위력은 히로시마의 10배만한 도시 10개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레이급 전략 원잠은 이런 괴물 핵미사일이 무려 16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레이급 한 척이 리틀 보이의 16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 보레이급은 세 척이므로 태평양 함대는 총 480발의 핵탄두로 72,000노트의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폭탄 차르본바가 58메가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막강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어도 이 중 한 척이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한 모든 미사일이 전부 한국을 조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4발의 블라바가 한국으로 발사되면 최대 30~40발의 재돌입체 RV를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북한의 핵 위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LSM과 미국의 사드입니다. LSM은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요격미사일로 고도 40~100km 이내의 표적을 마하 8.8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대량 양산의 부담이 적고 추가적인 개량의 여유가 많다는 것이 LSM의 장점입니다. 반면 사드는 요격고도 150km, 마하 8.2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기는 오래된 것이 단점이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맹활약하며 그 신뢰성을 검증받은 명품 방공체계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LSM과 사드를 아무리 많이 도입하더라도 블라바 같은 본격적인 핵미사일을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방공체계 모두 핵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최후 방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미사일의 요격 고도로는 낙하하는 핵미사일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을 요격하기 가장 쉬운 상승 단계에 요격할 수 없고 핵미사일이 낙하하며 가속도를 얻기 전에 요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핵미사일의 요격은 가능하나 우리 한반도에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둘 중 어느 쪽을 도입하더라도 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국산 무기가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분명 LSM과 LSM 개량형도 개발해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것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지만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본다면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선 LSM은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되면 사실상 2020년대 후반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사드 도입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 협상과 제작, 그리고 국내 배치까지 고려하면 사드 추가 도입에 4~5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한데요. 심지어 사드는 미국제 무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입과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LSM보다 몇 년 빨리 배치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배치한 뒤 꾸준히 개량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LSM에 비하면 단점 역시 매우 큽니다. 따라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지금의 핵위기에 대응할 요격체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적성국들의 위협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플랫폼이 완비되어 있어 예산만 있다면 1~2년 안에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요격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격미사일의 끝판왕이라 불리우는 SM-3입니다. SM-3 미사일은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절대급 무기입니다. 무려 요격고도가 1000km에 달해 고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하 13.이라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탄도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추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SM-3를 사용하면 상승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핵미사일이 도착하기 전 미사일을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역시 사드보다 SM-3를 훨씬 중요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 생각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자체적인 방공망 구축 전에 반드시 SM-3를 도입해 우리의 방공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SM-3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SM-3 도입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가격입니다. 한 발당 200억에 가까운 비싼 가격을 가진 SM-3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은 한정된 국방 예산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마진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즉 적성국의 핵위협에 대한민국이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SM-3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SM-3는 한 발당 가격에 200억에 달하고 추가적인 개량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방 예산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에 방사성 낙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SM-3만한 요격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LSM이나 사드로는 핵미사일을 요격하더라도 무기 특성상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방사능 낙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반면 SM-3는 도입 가격은 비싸지만 상승